장엄한 자연 풍경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하죠.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과학자들의 열정까지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마련한 2018년 연구 현장의 과학자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화면을 통해 자세히 만나보시죠. 이 사진 속 장수거북은 산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뒤로 조심스럽게 시료를 채집하고 있는 사람은 미국 연구원 칼리 빌렌터프인데요. 그녀는 멸종위기에 처한 장수거북을 보존하기 위해 아프리카 적도 기니 해안에서 5개월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며 연구했다고 합니다. 장수거북에 대한 그녀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죠. 사진 속 형형색색 오로라와 푸르게 빛나는 은하수 아래 작은 남극기지가 보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중국 우한대의 항리 박사인데요. 연구를 위해 두 달간의 혹독한 추위와 고립을 견뎌야 했다고 합니다. 황홀한 야경 뒤에 숨은 연구자들의 고군분투가 느껴지시나요? 마치 외계 행성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에티오피아의 한 소금 평원입니다. 아름다운 외경과는 달리 아주 척박한 땅이라는데요. 벨기에 지질학자와 미생물학자가 이곳에서 바닷물 염도의 10배나 높은 물을 샘플로 채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 수상작에서는 남극에서 얼음을 채취하는 어린 과학도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습지, 로키 산맥 등 세계 곳곳을 누비는 연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열정적인 과학자들이 만나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명작들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